만나가지고 진짜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금은 특별한 인연이죠.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네티즌 14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SBS 피고소인을 만나봤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출두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티즌들 지금 현재 140명 정도가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고. 자, 고소인인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찾았는데요. 예.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네. 네. 다 회장님. 네티즌들을 고소한 회장은 지난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형 집행정지를 받아왔던 사모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예. 방송은 이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주식 사이트엔 사모님의 전 남편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고 회장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여기가 공기총 살인청부 관련 회사냐며 비꼬는 글부터 대한민국의 정의를 개탄하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 그리고 다소 거친 언어로 이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글을 올렸고 거기에 그냥 개인 의견만 붙였을 뿐이지 거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도 그 이번 고소 관련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나요? 공기총부 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이 있구나 주님. 자, 네티즌들을 고소한 회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방향 지시 등은 운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자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인데요.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주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제보자 앞으로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한참을 밀려나가서 간신히 멈춰섰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검은 물체가 와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황을 했지만 운전대를 이제 꽉 잡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다행히 운전하시던 분이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초보 운전 같더라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지 않았나. 차선을 바꿔 들어갈 때 속도와 주행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 이때 제보자 앞에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방향을 틀린가 싶은데 갑자기 차체가 돌더니 그대로 차가 전복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도 순식간이었고 소리밖에 안 났어요. 어떻게 뭐 그 정도인가요? 네, 제보자는 우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어떻던가요? 제 집사람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다마스에서 나온 모습이 보였다고. 아,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구나.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가 시작되자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죠.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선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제보자 앞까지 그대로 밀고 와 겨우 멈춰섰는데요. 퍽 소리가 나길래요. 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세게 부딪혔나 봐요. 우측으로 네. 꺾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2차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조금만 더 왔다면 제보자까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버스 운전기사분께서는요.
저 차가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신호가 막 바뀌려는 차량이니까 이제 지나가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는 지금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고 버스는 오히려 빨리 지나가려던 건데요. 황색 신호에선 멈추셔야죠. 또한 차선 변경 시 뒤...